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볼보트럭 카고 차량의 상하차 시 리모컨 활용하기에 관련돼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상하차 시 후축의 높이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 시동을 끄고 상차를 하시는데 시동 끄기 전 에어 소모를 막기 위해 가변 축은 내리신 다음 서스펜션의 높이를 최대로 높이시고 스탑 버튼을 누르신 다음 상차를 하셔야 제시동 시 후축이 갑자기 최대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하차 시에는 반대로 후축을 최저로 낮추시고 스탑 버튼을 누르신 다음 하차를 하셔야 후축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도크 높이로 차량 높이를 맞춘 후 상하차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상하차를 하셔야만 자동으로 높낮이 보정하는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가변축은 미리 내리셔야 에어 소모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스탑 기능은 충분한 에어가 있는 상태에서 약 1시간 반 정도를 유지가 가능합니다. 짐을 상하차하기 이전 가장 우선적으로 가변축을 수동으로 내리셔야 하며 이렇게 하면 에어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하차하기 전 리모컨을 이용 수동으로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를 더 이상 위쪽으로 화살표가 안 나오게 최대한 올리신 다음 스탑 버튼을 눌러 서스펜션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시동을 끄고 상차하시면 됩니다. 시동을 끄시면 짐이 변동량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가 다시 시동을 걸면 많은 하중량을 갑자기 감지하게 되어 후축을 최대로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짐을 쌓아놓은 것을 무너질 수도 있고 에어 밸루지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에어 서스펜션을 최대한 올려놓고 짐을 상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탑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1번 정상 주행 높이를 누르면 다시 정상 높이로 돌아옵니다. 에어가 항상 만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상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차 이전 설정하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페리 모드인 리모컨 단축키 2번을 눌러 차량을 최저로 낮추시거나 수동 낮춤 모드를 이용해서 최저로 낮추시고 스탑 버튼을 눌러 차량의 서스펜션을 정지시킵니다. 최저로 낮추는 가장 큰 목적은 차량 시동을 끄고 하차를 하게 되면 짐의 변동량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 갑자기 최저로 후축을 낮추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며 에어밸루지에 무리가 가게 되거나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차하시기 전에 차량을 최저로 낮추시고 스탑 버튼을 눌러 서스펜션을 정지시킨 다음 시동을 끄시고 하차하시면 되겠습니다. 탱크롤이와 같이 장시간 로딩을 하거나 앞롤과 같이 높낮이 움직임이 최소화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보시면 페리 모드를 넣어 뒤쪽 서스펜션을 최대한 낮추시고요. 스탑 버튼을 눌러 서스펜션이 정지되고요. 차량 시동을 끄고 상하차하고 다시 시동을 켜면 리모컨을 보시면 사선으로 표시된 스탑이란 기능이 아직 작동 중입니다. 이는 파킹 브레이크를 풀어 출발하기 전이나 1번 정상 주행 모드를 누르기 전까지는 서스펜션은 페리 모드의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서스펜션에서 에어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는 에어 충전을 위한 시간 없이 곧바로 출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여드리면 파킹을 풀면 스탑이 해제된 게 보이시죠? 이러면 서스펜션이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번 정상 주행 모드를 두 번 누르게 되면 서스펜션이 주행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파킹을 풀어 50km 이상 주행 시에는 자동으로 정상 주행 높이로 오게 됩니다. 보시면 엑셀 스토퍼인데요. 페리 모드를 하더라도 에어 밸루지보다 먼저 이 엑셀 스토퍼가 엑셀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차량이 물류센터 도구 높이의 높낮이를 수동으로 조정하여 맞춘 후 스탑이란 버튼을 활용하시어 서스펜션을 정지시키고 짐을 싣거나 하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서스펜션을 이용한 상하차의 높낮이 조절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